작년에, 재작년에, 제 반에는 이제 차 땡땡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한테 온지 1년 반 동안 저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모든 등급이 6등급이었어요. 모든 국영수 탐 모든 등급이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영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어하는 친구예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께 오셔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게임을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 말은 절대 안 듣고 공부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머님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원장으로 있는 학원을 끊지만 않아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어머님 모든 정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옷도 막 선물로 해줘요. 몽클레어 옷도 선물해 주시고 막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숙제 안 해왔을 때 다음에 숙제 안 해오면 극기 훈련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학생한테. 처음에 뭔 개소리인가 했겠죠. 근데 다음 시간에 또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부터 엄마 집에 가서 숟갈 하나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님 청담동에 살았으니까 갔다 왔다 갔다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1시간 반을 갔다 오는 거예요. 땀 등에 땀을 정말 비워지 지금 이때였어요. 1년 반이니까 그렇죠? 지금 6월달쯤 만났겠죠? 이 등이 이제 땀으로 흥건히 젖으면서 온 거예요 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너가 오늘 공부를 못했으니까 혼은 냈고 남아서 공부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또 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갔다 온게 10시인 거예요. 다시 집에 가라 그랬죠. 저는 그래서 계속 포기하길 바랬어요. 아, 버티지 못하면 포기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되는 시간에 다시 온 거예요. 얘가. 너왜 왔냐? 너안 때려치고 왜 왔냐니까? 제가 좀 기분 나쁘긴 했는데 버티면은 뭔가 좋은 걸 해주실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 오늘도 졸면은 너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집에 갔다 오는 건 좋대. 자기는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날 또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얘기를 해놓고 한 시간 후에 또 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갔다 그랬어요. 세 번째 갔다 왔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원장이니까 되게 빡셌을 거 아니에요. 제 학원에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집에 돌려본 애가 얘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부 안 하는 애 만약에 전체 한 300명이면은 한 15명 정도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다 돌려보냈겠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PC방에 갔다 오는 거예요. PC방 갔다 오고 이제 엄마 티스푼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디 다이소 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티스푼을 사와야 돼요, 애들이. 안 걸릴 줄 알고. 엄마한테 전화해보죠. 티스푼 이거 쓰시냐고. 아니래. 나와. 혼나죠. 근데 걔는 정말 청담동 집을 계속 갔다 오는 거 바보같이. 그래서 너왜 바보 같냐?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구라를 치는데 너왜 구라 안 치냐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얘가 솔직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솔직함이면은 만약에 공부하는 스타일을 바꿔만 주면은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진짜 제가 구문을 6개월 만에 끝낸, 그때는 구문이 길었거든요. 6개월 끝낸 다음에 그냥 제가 야 하루에 1시간씩 문제 풀이만 해 라고 했어요. 땀안 시키고 하루에 1시간씩 28문제 풀이만 해 했더니 7일치를 다 풀은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6등급인데 근데 그때 구문 끝났을 때 3등급이었거든요. 근데 7일치씩 두 달을 문제 풀이 시키니까 2등급이 떠버린 거예요. 무식하게 하니까. 근데 솔직히 얘가 만약에 다른 과목 하고 싶었으면 1시간 영어 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과목 할수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하루에 6시간, 7시간 공부할 시간 있잖아요. 재수생 더 시간이 많고요. 그래서 시켰는데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2가 나오니까 2가 나왔는데 거의 한 6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를 매주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할 건데 너 여기 엄나가지 않겠냐? 너 그만둘 거면 내가 좀 그때는 좀 쫄았죠. 이든 거 이제 올려놔. 6에서 2를 1년 만에 올려놨는데 1을 만들고자 제가 더 이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약간 그래 좀 애를 날릴까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더 부담을 줄것 같은데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지금 만약 포기할 거면은 그냥 2등급 맞추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하고 아니면 1을 원하면은 내가 1을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일주일만 고민해보겠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1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영어를 제일 잘하는 거. 나머지 국어 수학은 다 6등급이에요. 왜냐면 제가 시킨 것만 하고 놀았거든요. 1시간만 딱 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만 2가 나오니까 아니 1시간 할거 어차피 1시간 끝까지 해봤자 본인 손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른 것만 하는데.
그래서 매일 한 시간씩 하는데 그한 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제가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95가 뜬 거예요. 이게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석대라는 데 갔죠. 좋은 데는 못 갔죠. 근데 영어 1등급이 나왔죠. 근데 바로 아빠가 공무원 준비하라고 하니까 바로 공무원 준비한대요. 근데 그게 뭐 좋은 게 뭐냐면, 공무원은 가장 힘든 게 영어예요. 근데 수능 영어 1등급이면 공무원 영어 1등급 나오거든요. 거의 만점 나오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한 3개월만 더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솔직함, 두 번째는 약간의 무식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해에 수능 영어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다막 추풍 낙엽장 떨어지는데 혼자 1등 막 올라준 거예요. 6에서 시작한 친구.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숙제 내준 게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 푸는 거 솔직히 20분이면 되고, 10문제 20분이면 되고, 문제풀이 50문제 푸는 거 1시간씩 두 번이면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영어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한 10, 12, 뭐 여러분들 이제 하루에 있는 시간이면 이 정도 쓸수 있어요. 왜냐면 탐구랑 비슷하거든요, 영어가. 그러면 국어의 한 4, 또는 국어의 3, 또 수학의 4, 했으면 3이 남으니까, 3 중에서 한 주일은 2를 영어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한 주일은 1을 뭐 탐구, 이렇게 나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영어는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10분의 2씩 영어를 하고 있는가? 5시간 중에 1시간인 거예요, 10분의 2면. 10분의 1이면 10시간 중에 1시간이고. 그 정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하루 10시간. 재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이니까 또 10시간이겠죠? 개학을 하면 6시간, 7시간씩 공부하고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맡겨진 시간 동안에 수학과 국어와 영어를 적절한 시간 배분해서 하고 있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그냥 학원 갔다 오고 끝. 집에 와서 피곤하게 자죠. 그럼 하루에 수학 하나 하고 끝이에요, 학교 다니는 기준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대학교 가는 친구들은 매일 7시간씩 어떻게든 개인 시간 8시간까지 돼 가지고, 학교에 아침 시간하고 점심 시간 있잖아요, 다 합쳐 가지고 8시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10에 뭐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2, 10분의 1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매일 할 달량을 채우고 자요. 그러니까 성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재수생 마찬가지예요. 재수생 80%가 실패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못 쓰거든요. 왜냐면 수업을 실컷 듣고 3시, 4시 끝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신나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 시간 충분히 못 채우고 10시쯤 가가지고 자. 한 5시간 하고. 재학생보다도 공부량이 떨어지는 재수생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봄 되면 누르고 하다가 이제 방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 시간을 좀 늘려서 그 시간 동안 무식하게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정말 좀 성실하게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적은 나옵니다. 100%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 풀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계속 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무식한 공부법을 좀 추구할 수 있게끔 시간 좀 활용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잘 세워가지고 좀 골고루 균형 잡히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항상 많이 하고 싶거든요, 수학, 국어 같은 거.